전 세계 지도자 축복과정 평화대사 여러분, 오늘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이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섭리의 완성을 보아야만 하는 독생녀 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하늘 부모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요. 하루도 쉴 수 없는 내 체력의 한계를 넘어 더 이상의 하늘 부모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 하늘이 함께 하시사 천일국 12년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.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, 또한 천재지변을 놓고 볼 때, 오늘을 살고 있는 세계 백성들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인간 중심한 생각이나 사상이나 제도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. 우주의 중심, 이 지구상의 주인은 창조주, 하늘 부모님이십니다. 아주.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. 섭리사에 있어서,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에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 섭리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. 특히 통일교 가정연합 축복 가정들은 이 참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황금기에 최선을 다해 나고자가 없는 인류, 나라들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과 방법을 다해주기를 부탁합니다.